여보세요? 저 희주예요. 안녕하세요. 인영 씨랑 차 한잔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우리 차 한잔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사과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나주세요. 사과할 일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오시지 말고 제가 집으로 갈게요. 그동안 너무 바쁘기도 했고, 아직 어머님께 귀국 인사도 못 드려 마음에 걸렸는데,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요. 그럼 인영 씨가 일부러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제가 나가죠. 나갈게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도 그런 얘기 안 해주셔서 전혀. 애기 일이요. 사과할게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날 인형 씨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고는 느꼈는데,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기 때문에 인형 씨 스트레스 주시나 봐요. 친구분들이 그렇게 얘기들 하는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헤어졌어요. 우리요? 우리면 오빠랑 말이에요? 네. 안 믿어져요. 오빠가 어떻게 인형 씨랑 헤어져요? 그때 만났을 때 길에 서서 그런 얘기까지 할수 없어서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기를 묻는데 너무 당황했고요. 아마 컴퓨터 학원 가셨을 거다. 등록하셨어? 컴퓨터를 배우신대요? 인경이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됐어. 인경이가 메일을 자주 보내는 바람에. 인철이가 없으면 보실 수가 없잖아. 잘하신 것 같아요. 컴퓨터 배우시면 소일거리도 많고 할 일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채팅까지 하실 목표를 세우셨더라. 점심은 먹었어? 아침을 늦게 먹게 되니까 점심을 그냥 넘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넘기는 거야? 저녁 일찍 먹으면 돼요. 가서 짜장면 먹을래? 저녁 일찍 먹을래요. 아무리 귀찮아도 끼니는 시간 맞춰 먹도록 해. 일부러라도 시간 정해놓고. 네. 아버지, 서류 정리했어요.
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제 걱정하시지 않기에요. 네? 그래. 그리고 저 일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벌써 스카우트에 받은 데도 있어요. 됐다. 인정아, 우리도 그거 한번 하자. 그 애들 손뼉 마주치면서 파이팅 하는 거.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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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